코끼스린 질문으로 당신을 찾아갑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너! 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리고 인터뷰를 위해서 최준 선수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바로 가시죠. 고고링!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스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 제가 처음에 시작하고 혼자 안녕하세요 했을 때 인사해준 분이 처음이세요. 쓰리고 인터뷰의 7번째 주인공은 바로 최준 선수인데요. 팬분들 향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FC 축구선수 최준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최준 선수가 경남FC로 임대영입 이 되어서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임대 영입이 결정되었을 때 그 기분은 어땠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좋았죠. 좋았어요? 네. 행복했나요? 행복했어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나요? 자랑이라기보다 말하기 전에 이미 기사가 나와가지고 할 것도 없이 일단 웃음부터 나오고. 아, 그래도 그 제가 최준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비록 뭐 이강인 선수한테 주목을 뺏기긴 했지만 굉장하신 분이잖아요. 혹시 자신의 인기를 약간 체감하나요? 네, 팬들이 이제 뭐 계속 선물 같은 거 주시고 계속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니까 월드컵 갔다 오기 전이랑은 좀 체감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좀 잘났네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렇죠. 22살이라는 나이에 경남FC에 와서 이제 기쁨도 있겠지만 약간의 부담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건 없었죠. 아, 없었어요? 아, 네, 없었어요. 아, 6개월 동안 임대 영입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네. 6개월 동안 경남FC에서 이루고 싶은 거? 무조건 승격이죠. 승격은 하고 가더라도 승격은 하고 이 팀의 목적은 딱 이루고 가는 게 일단 목표죠. 와, 진짜 최고예요. 저 약간 최애 선수 바뀔 것 같아요. 저 원래 최애 선수 손정현 선수였어요. 아, 정현이 형. 네, 정현이 형 아시는 것 같아요. 한계를 모르는 체력과 투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아, 저도 약간 축구할 때 원래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장점이란 건 알고 있었어요. 태클을 걸려서 부상을 당하고 그래도 그냥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끝까지 이렇게 막 뛰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넘어지면 좀 액션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일부러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면 좀 액션 좀 많이 섞어서 하는 편이.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 주역이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맞죠? 네, 봤어요, 그렇게. 네, 그 타이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모두가 했기 때문에 골도 뭐 강인이 또 주목받는 것처럼 강인이 만들어줬고 이제 뭐 골 안 먹게 다 뛰었고 하니까 몇몇 선수보다는 다 모두가 이뤘다 생각하는 거죠. 강인이 그리고 그 대회에서 네. 주목받는 선수였으니까 네. 뭐 하나 조금만 해도 이제 네. 주목이 갈 수밖에 없었지. 네. 근데 좀 아쉬웠죠. 솔직히 좀 기사에도 이제 강인이만 이제 나오고 네. 그런 게 많았으니까. 섭섭했어요. 아니요, 저는 뭐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인스타가 좀 괜찮았어요. 라디오 스타가 한번 나오셨잖아요. 김구라 씨가 우리 선수분한테 막 뽀금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놀림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팀 돌아가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닮은 것 같았어요. 그 사진 이게 편집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운동 좀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렇네요. 네 쓰리고 인터뷰 할 때마다 덜덜덜 떨면서 하지만 저는 프로니까 팬분들에게 한 말씀. 올해 뭐 1라운드 끝날 때까지 뭐 2승 5무 2패 정도로 뭐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이제 나머지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이제 팀 목표인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쓰리고 인터뷰의 고영서 치어리더 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